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도둑은 토요일 새벽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S1 범죄예방연구소가 조사한 2018 침입범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침입범죄는 토요일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토요일 새벽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집중되는 이유는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불금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남들 놀러 갈 때 도둑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지난 한 해 빈집털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 1월과 2월이라고 해요. 곧 설이라 긴 기간 동안 집 비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 계획 세우시면서 보안 계획도 꼭 같이 세우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2019년 1월 2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7%를 기록했는데요. 결국 2년 연속 3% 달성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 1% 성장을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 2.7%가 어떤 의미인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죠. 저희 네. 만난 게. 네. 지난주에는 그 세계 경제 성장률 네, 네. 2019 세계 경제 성장률 2.9%가 어떤 의미인가로 모셨는데 네. 오늘은 한국 경제 성장률 2.7% 이 성적표가 어떤 의미인지 네. 알아보려고 모셨습니다. 먼저 네. 이 성적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보다 먼저 네. 제 소개를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하고 싶은데. 아, 경제 네. 읽어주는 네. 남자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렇게 경제, 인사드리고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고 계시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YTN 라디오 생생경제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경제 읽어주는 네. 남자는. 네. 네, 저는 경제 배우는 여자거든요. 네, 읽어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성적에 대한 네. 이야기 네. 나눠볼게요. 작년보다 2.7% 증가했다는 건 어떤 성적? 어느 정도의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섭외를 받으면서 네. 정말 중학생도 알아들 수 있을 만큼 쉽게 아. 말씀해달라 네, 맞습니다. 하셔서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네. 뭐냐면 자 빵집이 있어요. 작년 한 해는 매출액이 다 더해서 1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올해 매출액은 다 더해도 105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매출액이 몇 퍼센트 늘었어요? 5% 늘었죠. 네. 그렇죠. 그럼 그 5% 증감률 그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2.7% 늘었다는 거잖아요. 작년보다 한국의 매출액 쉽게 네. 생각하면 네. 한국의 총생산이 작년에 비해서 2.7% 늘었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2018년 경제 성장률이니까 2017년 총생산보다 2018년 총생산액이 2.7% 늘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중학생도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네. 자, 2.7% 증가했다는 건 이제 팩트고 이 팩트를 이제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 우리가 한번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먼저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반면에 작년 4분기는 1%의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깜짝 성장이다. 네. 한 언론에서는 서프라이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네네. 서프라이즈입니까? 자, 1%라는 이 숫자랑 네. 우리 2.7%라는 이 숫자랑 전혀 다른 숫자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혼동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분기별 성장률인데 네. 분기별 성장률은 전년 동기랑 비교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2018년 4분기 성장률을 2017년 GDP와 비교해서 몇 퍼센트 늘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3분기보다 얼마나 늘었나를 네. 볼 수 있는데
이 1.0%라는 이 값은 3분기보다 얼마나 늘었나를 보여주는 전기 대비에 전기 대비 좀 어렵죠. 네. 어쨌든 바로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었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내내 1%가 안 됐어요. 쉽게 말해서 0%대 성장률을 지속해 왔어요. 네. 그러다가 드디어 1%대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깜짝 성장이네. 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2.7%라는 숫자와 견주해서 보려면 역시 4분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 그러니까 네. 2017년 4분기와 비교하면 그 값이 1%가 아니라 3.1%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3.1% 성장이면 2.7%보다는 그렇네요. 훨씬 큰 숫자니까 이게 깜짝 성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전기 대비로 보나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나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우리 이 4분기 경제가 나름 괜찮았구나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4분기 경제 성장이 1%의 성장이 없었다면 사실 이 연간 2.7%의 성장도 어려웠을 거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경제 성장률이 네. 분기마다 2.7이 안 됐던 거죠. 2.7%가 안 됐으니까 역시 4분기 성장률이라도 3.1% 성장률이라도 나와줬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평균적으로 네. 2.7%라는 게 맞춰질 수 있었던 건데 3.0%만 됐어도 이제 2.7%가 안 되는 구조니까 이제 2018년 경제 성장률을 마저도 하향 조정되는. 그 평균치를 올려줬군요. 공부를 그렇죠. 너무 잘해서 4분기 나름 때. 4분기가 네. 나름 올려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네.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게 정부 지출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지금 계속 침체 국면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네. 근데 소비가 살아났다라기보다는 소비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네. 근데 이제 정부 소비가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지출을 꾸준히 확대해서 그게 이제 경기 부양에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로 정부가 조금 지출을 미루고 있다가 네. 이제 4분기 되면서 본격적으로 네네. 이제 정부가 경기 부양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런 방법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경기 부양 책이 나름 작동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금 자세히 저희가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기 전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1000달러를 넘어섰어요. 네네. 다 어렵다는데 어쨌건 국민총소득은 올라갔어요. 이건 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것도 다행인 모습인 거고요. 네. 국민총소득의 나름대로의 개념은 전체 우리나라 국가 총소득을 이제 인구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총 생산 측면에서 생산 규모가 늘었으니까 일어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세가 좀 더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업의 소득이냐 아니면 국민의 소득이냐 이런 관점이 또 차이가 있고 국민이 소득이 늘어도 부채 상환이라든가 이자 네. 상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담이 늘어나면 실제 가처분 소득은 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총소득이 늘었다는 말과 우리 체감적으로 소득이 늘었다는 말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긍정적인 신호니까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가 나름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1인당 국민 총소득 관점에서는 네. 예, 그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인당 국민총소득 관점에서는 총 수치로는 이제 선진국에 가까워졌고요. 선진국이죠. 네, 선진국이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이게 네. 국민들의 소득이나 부의 평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다른 얘기죠. 어찌됐건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100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경제활동별로 여쭤보면 이제 건설업은 감소세로 전환이 있지만 제조업이 증가세를 유지했고 서비스업이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건설업의 경기가 어렵다는 건 저희가 좀 알고 있었고 제조업은 어려운데 정부에서 조금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는 있었지만 그 의지가 반영돼서 증가세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조업의 총 생산이 늘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4분기 때 제조업 생산이 좀 느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계절성도 조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역시 제조업 경기가 일자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제조업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턴 기업 지원 정책들. 예를 들어서 제조 기업들이 밖으로 자꾸들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왜요? 들어오면 우리가 세제 지원해 줄게요. 자금 지원해 줄게요. 아니면 설비 지원해 줄게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 주면서 네. 좀 나가 있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계속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왔고 네. 물론 이제 그 정책이 2019년부터는 대기업에게도 대상이 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기업 편향적인 기업 친화적인 그렇죠. 그런 네. 의사결정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부문에서 유망산업으로 계속 진출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규제도 완화해왔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 생산을 계속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유지시킨 것이 아니냐. 근데 물론 제조업의 총 생산이 늘어난 것하고 고용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조업의 총생산의 증가 속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일자리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2018년 한 해 돌이켜보면 취업자가 급격히 줄은 그 산업이 바로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늘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생산성이 늘어나서 생산 규모가 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 이 부분도요. 사실은 언론에서 이제 최저임금 아직 올리기도 전에 2018년도에 최저임금 때문에 서비스업 다 죽는다 막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서비스업은 증가세가 확대됐어요.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GDP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네. 근데 그 서비스업에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업들이 있는 거죠. 이런 방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네.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금융, 법률, 세무, 컨설팅 이런 수많은 서비스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업들이 상당히 확장세가 진전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받은 그 서비스업은 전체 서비스업이 아니라 보통 도소매 서비스업, 네. 숙박 서비스업 네. 이런 종류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최저임금 대상의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된 것이지 전체 서비스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이라고 칭하는 그 분류가 너무 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에 직격탄을 맞는 부분은 많지 않다 하셨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언론에서는 자 서비스업 전체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들을 하셔서 네. 제가 그래서 좀 그렇게 따지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서비스업만 부담이 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조업도 느는 그럼요. 거고 맞습니다. 농림업도 느는 거예요. 그걸 다 늘죠.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 늘죠. 자, 반면에 건설과 설비 투자는 확실히 감소를 했습니다.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테고 이게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됐던 반도체 위기로 이어진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투자의 의미를 잠깐 네.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도 애청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고 생각해서 네. 말씀드리면 아, 근데 잠깐만요. 네, 저희가 네. 청취자분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원래 방송은요. 네.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말씀드렸다는 거 제 네.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어쨌든 중학생 애청자들도 네.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랩탑을 샀어요. 노트북 PC를 샀어요. 그러면 그건 소비예요. 네. 그런데 기업이 랩탑을 샀어요. 그럼 그것은 투자입니다. 음흠. 그러니까 재생산을 위해서 사는 거는 네. 그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는 노트북을 사는 것도 포함돼요. 네. 누가? 기업이 산다면. 근데 여러분이 산다면 소비가 늘어나는 개념이겠죠. 결국 이런 것처럼 특히 서비스업들의 경우에는 랩탑이 설비 투자인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 설비
뭔가를 생산해내기 위한 그런 기계 설비를 더 많이 도입하고 공장을 더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설비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빵집이라 생각하면 빵 가공틀이라든가 뭐 빵 만드는 제빵 기구 이런 것들이 다 설비 투자겠죠. 네. 이런 설비 투자가 느는지를 봐야 되는데 반도체 위기를 말씀드렸어요. 설비 투자가 사실 2017년에 반도체 설비 투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에 반도체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어요. 아, 설비 투자에 네. 반도체 비중이 워낙 컸군요. 그런데 그 반도체 네. 설비 투자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미 공장을 많이 늘렸다고 생각한다면 추가적으로 공장을 늘리기가 어려운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설비 투자가 이제 정체되고 있다 혹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 설비 투자가 20%나 차지하는데 그 반도체 설비 투자가 준다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설비 투자를 막 늘려도 전체 설비 투자가 늘어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위기가 또 설비 투자에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없지 않아 있죠. 특히 여러 설비 투자 부문들을 여전히 외국에서 제조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막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작년도 한국경제성적표 경제성장률 2.7%라는 수치를 가지고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 좀 세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이 네. 2.7%라는 숫자가 선방입니까? 아니면 영 낙제점입니까? 더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까? 저는 이제 표현을 다행이다. 다행이다. 선방이다. 네. 아, 선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낙제점은 아니다.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2.7%라는 의미를 우리가 막 많이들 이제 과거의 경제 성장률 뭐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14, 13% 성장률을 찍은 적이 있어요. 네. 10%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신흥국 때. 개발도상국 때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허화벌판에서 갑자기 다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GDP가 50% 늘어나는 거잖아요. 없는데 하나가 생기면. 진짜 공부 못하는 애가 중간 정도 하긴 쉽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정확하신데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는 좀 쉬웠는데 네. 지금처럼 건설 투자가 더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 선진국화된 상황하에서는 그렇게 고도의 성장은 어려워요. 그래서 고성장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를 넘어서면 그래도 고성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017년이 네. 3.1% 성장해서 고성장을 했던 거예요. 반짝 반짝 성장했던 거고 네. 2015-16년은 2.8%를 찍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3.1%의 반짝 성장을 했는데 2018년은 확 줄어든 건 맞아요. 2.8%보다도 못 찍었으니까. 네. 그런데 계속 우려됐던 것은 2.6, 2.5. 2.5 정도면 이제 나름 2.7이면 중성장. 네. 2.5를 밑돌면 이제 저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저성장까지는 안 갔다라는 측면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네. 어쨌든 종전에 정부가 전망했던 2018년 경제 성장률이 3%대였는데 계속 그 전망치보다도 하향 조정된 상태로 네. 이번 속보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면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했던 와 정말 경제 완전히 문제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만큼 어떤 위기 상황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네.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올라간 게 많고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작고 또 하나는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세라는 지금 이 배경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내다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점점 낮춰잡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IMF 시각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 중간에 한번 또 나왔을 때도 그때는 네. IMF가 아니고
아니고 세계은행. 맞습니다. 월드뱅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세계은행에 발표한 세계경제보고서에,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부제가 다크닝 스카이스,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의 2019년 경제전망 책에서도 결정점이라고 했을 만큼 하강 국면이 명확해지는 시점. 근데 이번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경제전망을 이제 원래 종전에는 3.7%로 네. 내다봤다가 3.5%로 0.2%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거예요.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하향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석 달 전에 비해서 더 2019년을 바라보는 뷰가 더 안 좋아졌구나. 종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못 이루겠구나 하고 뷰가 바뀌는 것이니까 네. 굉장히 점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어두워지는 하늘의 모습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의 변수가 너무 많았던 한 해잖아요. 그렇죠. 2018년이. 예. 올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향 조정한 배경, IMF가 2019년을 바라볼 때 네. 종전보다 더 낮게 잡은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 신흥국 불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꾸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경제 하방 요인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특히 미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인데 미중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다고 그러면 네. 우리나라 입장에선 더 큰 악재인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굉장히 이 IMF의 보고가 네. 굉장히 걱정되는.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예. 예. 그리고 네.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도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내일 모레죠. 그때 한국은행에서. 또 나오셔야겠는데요. 성장표 분석. 네, 네. 한국은행에서 또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네. 걱정됩니다. 2019년 전망치를 2.7로 봤다가 더 하향 조정할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우려가 섞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걱정되는 시간입니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생생경제에서는 성적표 분석해주는 남자입니다. 네,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경제성장률 2.7%의 의미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